갑시다. 고 고. 자, 이 차는 무슨 차입니까? 비틀이죠. 그 유명한 3세대 더비틀. 더비틀. 아쉽게도 까브리올레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까브리올레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까브리올레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엔진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2.4 TSI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우터번을 타고 하노버까지 달려갑니다. 거기서 한국식 땅을 들어가서 밥을 먹고 맨 앞차 앞차가 잘못해갖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식당이 3시면 문을 닫는 관계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계속 직진하고 있어 지금? 저 또 어디 가시나? 쟤 또 어디가 오른쪽으로 빨리 유턴해야 되는데 한번 가봐요. 유턴에 비 안 오지. 와, 까브리올레 타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고 있어. 이거 어떡하냐? 속도를 내든가 닫아야죠. 지금 저거 안 닫혀. 뒤에 커버 씌워갖고 세워야 돼. 아까 선배가 커버 씌우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 어떡해. 지금 빨리 한 명은 넣고 한 명은 컨버 닫고. 뭐해 지금 서둘러. 비 오는 비틀 선샤인. 아쉽게도 까브리올레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까브리올레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까브리올레가 아닙니다. 오, 진짜 쏟아진다 쏟아져. 이거 어떡해요. 아까 저기서 안 씌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소프트톱 열고 커버 씌우러 한 사람이 누구였죠? 알지나. 아우트번 진입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막히는데? 공사 중인데? 공사 중? 이게 웬일이래. 아이고, 독일은 아우토반이어서 다 차들이 싱싱 다닐 줄 알았더니 막혀. 막히는데 되게 많다. 어떠세요? 이거 점사인데? 점사인데 일단은 조용하고. 네. 가속감도 나쁘지 않고 고속으로 뭐 150, 140km 이상 달릴 거 아니면 조용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골프, 예전 6세대 골프 1.4 TSI가 국내에 판매됐었잖아요.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비틀이 또 차가 또 좀 더 크고 약간 무겁고 바람 저항 많이 받고 공기 정도 많이 받으니까 약간 둔한 느낌도 살짝 나긴 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괜찮아요. 네. 승차감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핸드버 스티어링 반응도 괜찮은 거 같고 일단 7단 변속기가 들어갔네. 엔진은 네. 일단 풀로 짓는데 속도계는 그냥 속도 160 되게 잘 치네. 170도 네. 잘 나가는데 일단 5단에서요. 5단으로 4단 5단에서 다운이 되면서 일단은 조용 치고 나가네. 지금 170. 와, 잘 나간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건 둘째치고 힘이 막 힘들어하는 느낌이 별로 안 나니까 원래 한국 차들은 에이 막 엔진 요란하게 막 소리 나는데 실제로는 막 안 가고. 아, 괜찮다. 2.0 TSI 타면 더 재밌겠네. 오늘 우리가 1.4 TSI 비틀, 1.4 TSI, 2.0 TDI, 2.0 TSI를 타는 거죠. 네, 세대 모델을 타는데 2.0은 까브리오. 솔직히 이 차에 터보 부스트 게이지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달리는 재미를 좀 더 못하는데 도움이 되는 느낌. 그래도 또 확실히 골프랑은 또 다른 매력이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훌륭하다. 그리고 S모드입니다. S모드 한번 가시죠. 일단은 S모드로 변경하는 순간 스티어링 반응은 똑같아요. 그대로인데 일단은 엔진 반응만 예민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듀얼이니까 이게 변속이 되게 빠릿빠릿하고 한데 약간 이렇게 극단적인 맛은 확실히 떨어져요. 아, 지금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데요.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비는 오고 차 세대가 각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상가족 됐죠. 이상가족 됐죠. 말 그대로. 까브리올레를 타봐야 되는데 까브리올레를 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까브리올레를 안 타도 되는데 하노버의 한정식집을 한식집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 김치. 아 I love 김치. 좀 막아놓은 게 같이 말라는 소린가? 뭐라고 하면은 뭐? 스미마셍. 스미마셍. 뭐라고 하면 스미마셍. 아 내비는 한국 내비가 최고죠. 예, 느려 터져가지고. Turn left now. 진짜 재밌다. 아 여기가 막혔어.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막힌 길만 알려줘. 자 막히는 길을 끝나고 땡땡땡땡은 아우토반 맞죠 여기? 모르겠어. 그냥 독일은 다 아우토반 같아. 함부르크를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와 여기는 기본적으로 1차선은 확실히 잘 비워주네요. 근데 차가 진짜 생각보다 잘 나가요. 와. 1.4 진짜 폭스바겐의 1.4 TSI 엔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은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틀의 주행감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비틀을 생각하면 전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차. 완전히 다른 차예요. 근데 이 핸들이 약간 묵직한 느낌인데 이게 돌렸을 때는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골프 1.4 TSI랑은 조금 이 운전하는 맛이 확실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약간 걔보다는 둔한데 그래도 순간순간 이 치고 나가는 가속력은 배기량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까지 정말 훅 그냥 과장을 좀 보태면은 발만 갖다 댔을 뿐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은 뭐 시대 흐름상 어쩔 수 없다. 예, 약간 날렵하게 지붕을 다듬고 앞뒤 오버행을 좀 길쭉하게 빼고 막 이런 트렌드는 어쩔 수 없는데 실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 클래식함을 조금 더 주면서도 그 소재나 이런 디테일, 마감 같은 걸 좀 신경 써서 이 기본적인 디자인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대시보드가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재질이 단단. 만약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골프 7세대 골프처럼 실내가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이렇게 네, 클래식함이 조금 더 살아 있었으면은. 좀 전에는 비가 왔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참 아 카브리올레를 안 타길 잘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날씨도 개고 이제 해가 딱 이렇게 지니까 아 뚜껑 열고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자 지금 바람이 세니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선샤인 투어 첫째 날 비틀 선샤인. 어제 고난을 끝나고 드디어 카브리올레를 탔습니다. 2.0 TSI 모델이죠.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또 이런 날 카브리올레 아니겠습니까? 그쵸 까불레얼이지. 근데 약간 선선한 맛이 있어요. 독일 북부 쪽이라 그러지만 아 좀 쌀쌀하죠. 네, 쌀쌀합니다.